유화성을 이준석입니다. 후보자님, 그 네. KBS 사장이라는 게 그 이사진이 선임하긴 하지만 구조상 실질적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이런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예예, 예. 그렇죠. 박장문 후보자는 본인이 KBS 사장 선임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디올백수수 정황을 잘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에 대한 보답의 맥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랑 생각이 아주 일치합니다. 왜냐면 원래 제 경험으로 대통령 고마운 걸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만 알고 어차피 도움을 받아도 이 보답은커녕 해코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사실상 선임했다고 해가지고 또 뒤통수 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 전임 사장님 상황을 보면은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저는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랑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보훈 인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보답이라기보다는 박장군 후보자를 통해서 대통령이 실현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박장문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자기 대통령 KBS 공약을 실천하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 좀 보는데 대통령의 KBS 관련 공약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성을 강화하고 네. 아마 수신료라든지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해 갖고 네.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뭐 혹시 대선 때 유명했던 그 59초 쇼츠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KBS 때 한 거? 제가 모르는 사람. 예, 그게 KBS 관련 공약이었는데요. 먼저 뭐 지금 자료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은 먼저 그 사극 대하드라마 편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공영성을 위해서 다른 방송사 하지 못하는 것들 해라가 첫 번째 주문이었고, 네. 그 안에 보면은 국제 뉴스 같은 것들 사실상 편성을 좀 해야 된다. 다른 곳에서는 비용이나 이런 구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지적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상 아카이브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 사회 보탬이 되게 하라 이런 그러니까 공영성 강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약들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후보자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재정적 안정성, 이 서면 답변을 보면 재정적 안정성과 글로벌 재정 역량 강화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재정적 안정성과 글로벌 재정 역량 강화가 이게 병행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둘이 동시에 하겠다는 거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비용을 줄이고 역량 강화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양발로 동시에 발차기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충돌 소지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1TV가 51개, 2TV가 31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예.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제작비를 나눠줬다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말씀하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예산을 좀 집중하고 예. 다른 부분은 좀 효율화하겠다. 제가 이번에 사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요. 제가 과방위 하면서 계속 KBS 관계자를 나오면은 국제뉴스 편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KBS가 앞장서야 된다. 다른 방송사들은 비용 구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KBS 해외 지국이 오히려 8개에서 7개로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주 특파원 수는 17명에서 11명으로 줄었죠. 6명이나 크게 줄였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아 그럼 비용 절감이 방향인 네. 거지. 그러면 이건 뭐 국제 제작 역량 강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대신 뭐 특파원이 많은 뉴스를 생산하긴 하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소스로 글로벌 24라든지 세계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니, 그러니까 특파원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럼 런던 지구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가 영국에 대한 어떤 뉴스를 파악하려 그러면 현지 특파원이 인맥도 만들고 또 그리고 관계자 취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럼 다른 방법이?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이 이 안에서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두 발을 동시에 들어 발차기 하겠다. 그럼 무조건 자빠지거든요. 네. 지금 답변이 거의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 더 명쾌한 답변을 제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실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겠다. 이거에서 이제 사람 자르겠다 같은 얘기. 아까 김장겸 의원님도 질문하셨나요? 그 비용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 과다하다는 구조는 알겠는데 그럼 사람 자르겠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구조조정을 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네. 여러 가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사람 안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기보다도 이제 좀 효율화해서 그럼 임금을 깎겠다는 겁니까? 임금을 삭감하는 거 역시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 죄송하지만 전임 사장님께 똑같이 물었던 게 뭐냐면은 KBS 관계자가 여기 국회 나오면 계속 하는 얘기가
비용을 줄이고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하겠다예요. 근데 그때도 네. 제가 계속 물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KBS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투자를 할 거면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나 박장범의 KBS는 지금까지와 다를 것이고 콘텐츠 면에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쓰겠다. 일시적인 적자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 투자에 대해서 리턴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설파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 박민 사장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겁니까? 일단 저희가 법을 지키면서 비용 절감에 최대한 나서고요. 그 사람 자르겠다. 그 구조 조정하는 거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데 사람 안 자르겠다 그러면 특별 명태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예, 예. 강제로 구조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인원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네. 예.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약간 헷갈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우선 그래서 아까 제 세 가지 공약 그 윤석열 정부의 3대 공약 중에서 그 오픈 소스 아카이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KBS에서 KBS 바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픈 소스 아카이브라 제가 질문할 때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런 KBS 바다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KBS에 기대하는 거라는 거는 시사나 교양 측면에서 제작할 수 없는 것들, 다른 곳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좀 저렴하거나 무상에 공급해가지고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데 저 오픈소스 아카이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검색해볼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KBS가 정치부 취재를 많이 하니까 윤석열 이런 검색해보지 않겠습니까? 몇 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검색하면 0개 나옵니다. 오픈소스 아카이브에 윤석열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준석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가 뉴스 가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하면은 전직 대통령 가 모아오는 영상이 하나 나오고요. 심지어 세월호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때 KBS가 세월호 취재하기 위해 가지고 세월호 상공에 헬기도 띄우고 그거 다 국민의 준조색적인 수신료로 띄운 건데 그 영상 자료가 왜 가치가 없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는 꼭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라도 그 참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추모하는 영상물을 또 2차 제작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한데 왜 이런 게 안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른 자료는 많이 있는데 이게 혹시 사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건 좀 아니 근데 KBS에서 되는데요. 사람 취재한 걸 우리가 보고 싶은 거지. 자 그럼 KBS 뭐가 많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양이, 강아지, 바다, 나무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사진이 가장 네. 많은 게 고양이에요. 강아지하고. 그런데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이 KBS가 특화된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2차 저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 바다와 나무 사진을 저렇게 많이 게시해놓고 박근혜, 윤석열, 뭐 이준석, 노무현, 뭐 정치인들의 그런 아주 근접 취재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계산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자가 저희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니까요. 국민들의 니즈가 있다면 그렇죠. 이건 대통령 공약이었고 대통령 공약에서 이런 게 들어간 이유는 제가 공약 만들어서 잘 아는데 2차 저작물로 이거를 더 대한민국의 크리에이터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언론사의 사회공헌을 위해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이런 데 보면 명조체, 무슨 뭐 결체 이렇게 다 서식을, 그 서체를 공개하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또 다양한 인쇄물 이런 거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기도 하고요. KBS는 지금까지 수많은 영상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제작하면서 PD들이나 이런 사람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영상물로 이런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물을 공개하지 않고 지금 누가 찍었을지 모를 저런 고양이 사진 지금 뭐 강아지 사진 이런 걸로 띄워놓고 이거를 국회에 보고하면서 저희가 아카이브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KBS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그러는데 공정성과 공영성 이런 것들 거기서 사회 공헌성까지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가 하는 일이 우리가 흔히 KBS 항상 구호로 얘기하는 것처럼 수신료의 가치 라고 하는 거는 보도 공정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회 공헌성 KBS가 만든 것이라면은 수익 조금 얻겠다고 어디에 넣어놓고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다 열어젓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신료를 내주십시오. 더 내주십시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저런 저작물을 다 공개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제 관련팀 그리고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춘 단장님 확인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영상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저는 이제 야당의 사과 요구를 물어보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있어요, 다시 없어요? 네,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김현희 의원께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백